형 잠깐만, 이게 딜레이가 있어. 오디오가 아, 진짜? 편집을 상관없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마무리를. 글쎄, 마무리는 또 내가 너무 얘기했나? 아, 난 너의 되게 웃긴 얘기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론토의 어감독입니다. 한국의 어PD입니다. 뮤지션, 작가,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크리에이터입니다. 저 진짜 PD 맞고요. 여기는 토론토입니다. 한국입니다. 나와서 산다! 나가서 살아라. 아울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형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다운타운 말고 일단 그 생활, 그 주택가에 사는 경우, 그치? 그렇지. 그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보통 그 버스 앱몇분 후에, 몇 정거장 전에, 지하철도 뭐전 정거장을 출발했을 때 완전 이런 스마트하게 다 표시해주잖아. 지하철 역마다 시간이 있어서 거기 맞춰나가고 막. 그거 안 맞추면 또 사람들 되게 혼내잖아. 전화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은 장난하냐?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그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버스 타다 갑자기 내린대. 내려서 뭐 팀홀튼 이런 데 가가지고 커피 한잔 사서 마시는 거야. 아무도 뭐라고 안 했대, 그 당시에. 전부 다 10년 기다려야 돼. 전에. 전부 다. 다 기다리고 그냥 별로 그냥 뭐라고 하지도 무슨 않고 몰래 카메라 뭐그 찍는 정도로 건지. 여유도 있고. 뭐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느리고 운전하시는 분의 권위가 굉장히 세고 그 사람이 스톱하면 스톱이야.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되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지만 나는 한국에서 거의 뭐 뚜벅이었기 때문에 막 무슨 정거장 뭐몇 다시 몇 번에서 쓰고 몇 번에서 다시 갈아타고 이걸로 살았는데 여기서는 감히 그렇게 살기는 힘들고 차를 무조건 운전하고 살아야 된다. 나도 운전하는 거 되게 싫어했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산다는 거지. 만약에 슈퍼에서 모르고 깜빡해서 케첩을 사왔어야 되는데 못 사왔어. 그래서 우리는, 아, 케첩 좀 다시 사다 줘야 하면, 하고 막 슬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바로 사오잖아. 근데 차 타고 나가야 돼. 차 타고 한 10분, 15분, 가서. 아니면, 아, 케첩 없이 먹자. 게다가 여기는 슈퍼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무슨 월마트나 아니면 그러니까. 코스코 이런 데니까 다시 줄 서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다시 산다는 게 있을 수가 이게 없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정신 차려, 진짜. 장볼때 꼼꼼히 메모 다 하고 안 하면 진짜, 내가 이거 샀고 이런 거안 하면 진짜. 맞아, 너무 넓고 주차하고 거기 슈퍼 안까지 걸어가는 데도 시간이 또 걸리고 이마트 정도가 뭐 그냥 일반 슈퍼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나 캐나다 보면 보통 일반 가정집에 판트리라고 해가지고 약간 음식 창고? 약간 이런 개념에 다용도실 같은데 선반에 조금 그 맞아, 맞아. 미니 막 영화에도 나오잖아. 편의점 정도는 안 되는데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만들어 놓더라고. 그게 이제 맞아. 저 케첩 떨어지면 큰일 난다.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완전히 증명된 건데 병원. 야, 이거는 병원 특집 한번 해야 된대.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 아니면 약국에 자주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오면 굉장히 당황하는. 그치. 미국보다는 살기 좋아서 다 보험이 공짜인데 대신에 굉장히 오래 기다려. 아, 대기가 길다고 하더라고. 어포인트먼트 또 약속도 잡아야 되고 심지어 내 개인 의사를 꼭 지정을 해서 먼저 약속 잡고 찾아가야 돼. 나랑 너랑 A라는 병명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었잖아. 근데 양경이가 말했을 때는 병원에서 약 줘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도 이런 증세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아, 그거 그냥 뭐 늙으면 다 원래 그래요. 그런 식으로 또 거기서 그렇게. 아, 역시 한국이 병원이 최고구나. 물론 뭐 너무 많이 가서 막 그게 이제 오남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너무 그런 거는 좀 그렇지만 여기는 그 대신 또 약이 발달돼. 병원에 자주 가는 거보다 오히려 약이 우리나라보다 너무 많이 가짓수와 종류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이럴 때는 아, 이걸 먹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병원을 좀 자주 간 사람들은 좀 여기 있으면 힘들다라는 거. 거기 슈퍼마켓 정도로 크고 한 약에 대해서 진통제다 그러면 막 수십 뭐 나이트용, 데이용, 맞아, 맞아. 어린이용 뭐뭐 뭐 카페인이 적은 거뭐 엄청나게 많더라고. 와, 무슨 백화점이야. 맞아. 근데 그것도 상표가 또 달라. 상표가 그러니까. 달라서
이것저것 돌리는 재미는 되게 커. 병원 때문에 한국 들어가시는 분들 좀 몇 번 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기다려야 되고 빨리빨리 치료가 안 돼서 좀 중요한 병이 걸리면 한국으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좀 힘들다.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또 힘들어진다. 내가 가장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와서는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힘들어. 우리는 한국에서는 뭐 친구의 고마움도 뭐 잘은 못 느끼고 있고 친구가 보자고 막 아 뭐 그래 뭐 말로만 우리 밥 먹자고 끝났는데 여기는 친구를 사귀기도 내가 이제 늦게 와서 힘들고 게다가 이제 우린 로망이잖아. 외국인 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그치 그치 어? 아직도 난 옆집에 누가 있는지 몰라. 옆집 사람들도 굉장히 여기 프라이버시가 강하고 또 개인주의가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 인사는 할 수 있어. 서로 아 하이 뭐 굿모닝 이 정도는 하는데 거기서 끝. 친구를 못 사귀어. 물론 영어도 열심히 내가 그 사람 원어민 정도로 해야 영어가 소통되겠지만 한인 친구를 만나도 되는데 나의 성향과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 힘들다. 왜냐면 미리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랑 또 안 맞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또 나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거 막 하소연하면 그 사람들은 아 뭐 다 그렇죠 하고 끝. 나는 조금 알아주길 원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때 외국 나가봤을 때 알 거 아니야. 그치. 나도 그래서 이제 주로 친구가 교회 친구가 많았지. 교회 이제 할아버지 그다음에 나 성경 공부해준 리더 이런 분들이 이제 친구. 아까 원어민 아니면 그쵸 한국인? 원어민 원어민 오 그래서 그 원어민 할아버지 한 두 분 정도 친구였고 그리고 잘 지냈지. 그리고 또 그 친구분이 또 다른 친구를 또 소개시켜줘서 그 친구분도 또 뭐 집에도 초대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친구분이 진짜 다였지. 지금 형이 간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 사회에 좀 오래 그렇지. 있으면 그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천천히 생기지 않을까. 여기는 권위적인 사람이 좀 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세게 내가 강한 단어를 썼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서 잘 나가는 교수였는데 아 뮤지션인데 어딜 나한테 절대 안 통해. 형 그렇다가는 아, 거기서 뭐. 되게 참교육 당하지. 참교육 참교육 그렇죠. 아 게다가 이 영어가 안 되니까 걔가 무슨 참교육을 해도 난 못 알아들어. 아 이렇게 웃고 있어 바보처럼. 분명 욕했을 것도 같은데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고 그냥 나오더라고. 그냥 약간 말투나 그런 뭐 뉘앙스를 보고 얘가 뭐 불편한가 이 정도지. 절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 얘네들은 뭔 상관이야 그게. 그리고 그 이게 어떤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은 그 내가 말이야 한국에서 이래도 그냥 욕도 안 해. 그냥 뭐 쟤 뭐야 너 그냥 요즘은 뭐 이제 캐나다도 굉장히 또 다민족이 모이고 여러 민족이 모여서 많이 이제 터프해졌다, 거칠어졌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사람들 인신도 좋고 했는데 지금은 크락션도 많이 누르고 빵빵거리는 거 한 10년 전만 해도 아예 그냥 다 기다려주고 다 그냥 너가 먼저 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만 내가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 빵빵거리고 막 이런 것도 많아졌고 하는데 뭐 그래도 한국보다는 크락션을 또 많이 못 듣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좀 처음 보는 길이다 해도 그냥 다 이렇게 기다려주고 웃고 있어 그냥 가라고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다음 회에는 오히려 이민을 오면 너무 좋은 것. 이민이 오면 이것 때문에 와야 한다 꼭. 나를 설득시켜봐. 오케이. 내가 이민을 판매한다 너한테. 그래서 이민 오면 좋은 사람들. 그 다음 시간부터는 같이 옆에서 테이블에서 이제 녹화하는 거지. 그렇지. 어서 와. 토론톤 처음이지. 첫 편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와서 산다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형이 만약에 한국에서 같이 용인 수지에서 녹화해. 그러면 되게 되게 막 웃기고 막 장난치고 할 텐데 이게 딱 딜레이가 가고 이게 또 끊겨. 내가 형 말 바로 딱 물고 들어가면 형이 한 3초 후에 그걸 듣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쉽지 않더라고. 안녕하세요. 한국의 어필입니다. 저 진짜 방송국 다니고 있고요.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뒤껍나? 아니 근데 나와서 산다. 아 부끄러워. 나와서 산다. 아니요. 나와서 산다. 나가서 사냐?